All we spread bats wings and flew away. 아니면 박쥐의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Looking so much the uglier. 그만큼 더 추해져요. 멀수록 the higher he rose towards heaven. 하늘로 더 높이 날아오르면 오를수록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s sin or no? 죄든 아니든, said Hester Prynne bitterly. 헤스터는 비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As she still gazed after him, 여전히 그 뒤를 응시하면서, I hate the man. 나는 그를 증오한다. She upbraided herself for the sentiment. 그녀는 upbraid는 꾸짖다, 책망하다는 말이고요. 그런 감정이 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그러나 could not overcome or lessen it.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또 줄어들게도 할 수가 없었다. 누그러뜨릴 수도 없었다. Attempting to do so,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she thought of those long past days. 그녀는 그 지난지 오래된 세월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In a distant land, 먼 땅에 있을 때에, 신지륙 오기 전 얘기입니다. When he used to emerge at eventide, 저녁에 emerge 나와요. From the seclusion of his study, 자기 서재의 격리, 그러니까 격리된 서재가 되겠죠. 서재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the seclusion of study에서 직역하면은 of 이하의 seclusion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부터 해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재의 격리로부터 보다는 secluded study, his secluded study, 그의 격리된 서재, 의미상 그렇게 풀어주면 자연스럽겠습니다. 네, 저녁 때 공부 열심히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만 하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sit down in the firelight of their home. 저녁이 되니까 불을 켜둘 테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불가에 앉아서 또 in the light of her nuptial smile. nuptial은 결혼의, 결혼 생활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her nuptial smile은 아내의 미소가 되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지은 미소가 될 테고요. 네, 그 빛을 받으며, 그 미소의 빛을 받으며 앉아 있고는 했던 그먼 나라에서의 지난지 오래된 그 시간들, 날들에 대하여 생각하였다.